Oh,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혹시 혼자 있는 사람이 있으니 말 못할 소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니 주님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계약에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돌아오셔서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니실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싸워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원대함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 Thank you.